라이트웰드 1500은 저희 뭐 사장님들 많이 연락 오시는데 중국 제품은 요 용량은 지금 보시면 출력이 1500까지입니다. 최대 출력이 1500이고 지금 뭐 1350이나 1500이나 제가 요 2와이어 피드로 지금 뭐 설정한 거는 1번 모드 가서 헤르츠를 낮추면 낮출수록 아까 제가 그 알려드린 그 내용하고 지금 요 2와이어 피드로 제가 아마 요 용접하는 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업체에서는 지금 원와이어로 원패스로 1.6 와이어 써서 가고 2와이어로 그 위에다 가실 때 여기 각장이 보시면은 5mm까지 지금 작업이 돼서 나옵니다. 요거는 스데노티고 제가 이제 용접하시는 거를 보시면은 요 조건들이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은 중국 제품은 요 와이어가 지금 1.6입니다. 이 지금 저 한 번씩 누르면 뒤로 들어가고 1.6 와이어가 스댄 두 개가 솔리드 타입이 들어가서 지금 1500 출력 놓고 요 스댄 OT가 각장을 5mm씩 만드는데 지금 현재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라이트웰드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출력이고 얘는 모두 조정하는 겁니다. 얘는 좌우로 흔드는 와블 프리퀀시 진동수 운동수고 얘는 우리 저 와블 랭스입니다. 이 와블 랭스는 지금 여기 1번 모드 가시면 미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초를 누르면 이건 뭐 우리 제가 항상 교육감은 알려드리는 건데 스댄 모드입니다. 1T, 2T 여기에 모드는 모드를 옮기기 위해서 꾹 누르면은 이거는 스댄 펄스 1T 요 설명은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꾹 누르시면은 요거는 철판 1T, 2T 요거 내림차순, 오름차순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을 하실 때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대로 철판은 철판 2T의 와이어 조건일 때 27 요 표는 저희가 지급하는 그 표에 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꾹 넘어가시면 철판으로 다시 한번 이전 모드로 돌아가고 3초를 누른 겁니다. 그럼 8은 철판의 3T, 4T는 조건이 와이어 피더를 썼을 때 조건이 같습니다. 요것만 출력만 줄이셔가지고 3T로 작업하시면 되고 다시 제가 갔다가 다시 28로 가면은 1500 넣으면은 4T의 와이어 피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미국에서 저장된 조건을 보시면 와블 랭스가 0입니다. 이게 0폭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가 뭐 2mm면은 2mm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를 올리고 50%를 낮추는데 여기 보시면 미리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도 50%를 올리고 50%를 낮추는 겁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지금 뭐 미국에서 저장된 게 예를 들어가 뭐 요 헤르츠가 뭐 100헤르츠다. 그러면은 50% 낮췄으니까 50Hz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여기서 설정된 조건 가지고 사실은 뭐 제설 용접은 잘 되지만 제가 요거 내림차순을 꾹 누르면 지금 요게 그냥 일반 우리 스댄 2T 모드로 왔습니다. 스댄 2T 모드로 왔을 때 3T 모드고 4T 모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 뭐 전시장 지금 10시 하기 전에 우리 쓰시는 분들이 뭐 요번 전시회는 사실은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지금 모드를 지금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스댄 모드 1T 2T 여기서 우리가 3초를 누르시면은 아까 이전에 제가 여기 와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클린은 지금 요거는 지구제거 용접하는 거고 출력은 300이고 400이고 와블 헤르츠 여기 아까 보시면은 미국에서 저장된 철수된 뭐 각종 조건에는 이 헤르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일반 모드에 오시면 유저 모드가 0번부터 지금 보시면은 0번부터 19번까지 20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설치하면은 0번에다가 클린을 많이 넣어 드리는 게 그럼 제가 지금 스댄 작업하시다가 스댄으로 지금 3T의 일반 조건으로 쭉 작업하시다가 제가 한 50%의 폭을 넓히고 50%의 폭을 낮출 수도 있고 낮출수록 더 깊이 침투가 됩니다. 이것도 낮추면 낮출수록 더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운동수 속도라고 보시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자들마다 플러스로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여기 와이어 피더 썼을 때는 우리가 더 가서 이 와이어 1T, 2T, 3T, 4T 이 작업을 하시다가 3초를 다시 누르면 복귀
일반 모드에 제가 0번에는 보통 클린을 넣어 드립니다. 그럼 300에서 500까지는 지금 제가 요 알려드리는 게 철판 작업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모드고, 제가 1번에 가면은 아마 1번에도 뭐 클린이 저장되어 있는, 3번에 제가 만약에 요 헤르츠나 이거를 임의로 돌리면 여기 헤르츠 보이십니까? 그럼 요거는 1초에 172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작게 움직이면 작게 움직일수록 저희가 2와이어 피드나 일반 1와이어 가지고 제가 6mm, 7mm 낼 때는 10Hz에서 제가 30까지, 제가 비드가 좋은 것까지, 그다음 폭은 제가 5mm까지, 출력은 아무래도 뭐 기존 재료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출력이 센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면은 밑에 모재가 만약에 ET나 작업하시면 멍이 나니까 출력은 조정하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했던 게 만약에 10Hz에 5mm가 좋다 하시면은 3초 동안 모두 사고 지금 두 개 스위치를 눌러서 숫자가 정지되면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1번 갔다가 이건 클린입니다. 지금 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이게 우리 와트수 나오는 게 레이저 파워가 출력이고, 제가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깜빡깜빡이는, 다시 2번 가보면 숫자는 고정되어 있어요. 헤르츠는 1초에 10번 왔다 갔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깊이 침투되고 용접 비드 폭을 높일 수 있고, 얘를 5mm를 뒀기 때문에 5mm까지 이 1초에 1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계는 요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출력을 작업을 하셔도 철수된 모드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좀 교육이 이게 지겨우시지만, 요게 스랜 모드일 때 1T, 2T, 3T, 4T 뭐 요런 기능들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출력, 얘는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수,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폭.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비드를 일반적으로 맞춰서 두 개를 3초 동안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 있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도 이전에는 제가 300에서 500까지 철스덴만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알루미늄도 지금 제가 이 9번은 15Hz 5의 출력을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걸 해놓은 거고, 여기는 지그재그 용접이라고 헤르츠를 4를 두고 폭을 4mm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요 파이프 같은 거에다가 철판 올려놓고 그냥 작업하시면은 그 지그재그 용접을 또 사용하실, 제로티에 따라서 출력은 더 올리시면 되고, 이 지그재그 용접은 인테리어 하시거나 뭐 사각파이프에 철판을 덧대거나 지금 뭐 얇은 철판들끼리 돼서 용접하시기가 애매한 부분에 철판 두 장을 겹쳐서 뭐 서포트 용접보다 더 용접이 더 강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제가 11번은 여기 지금 알루미늄을 주파수가 11번서부터 19번까지는 알루미늄 작업하실 때 요 기능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기계의 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제가 여기 타고 갈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하시면은 사실은 안 어려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요것만 조금 연습해서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용접 상태는 1T하고 1.5T를 이제 조금 벌어져가 있을 때 이제 전시장에서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번에는 제가 900을 뒀습니다. 여기 출력을 보시면 알루미늄도 5mm까지 클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해서 하시면 제가 알루미늄도 클린이 됩니다. 우리 용접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라이트랜드 1500은 클린 기능이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5mm까지는 이전에 제가 알루미늄은 전화해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알루미늄은 저도 클린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천 대리님한테 배웠는데 요 우리 11번서부터 유저 모드에 출력을 900을 두면 요 똑같이 맞추시면은 알루미늄도 이렇게 용접하시고, 오늘 제가 요 전시장에서 요 기능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모두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A 가면은 스덴, 또 제가 3초를 눌러보겠습니다. 3초를 누르셔야 옮겨집니다. 한 번씩 누르시면 재료 두께 가는 거고, 또 3초를 누르면 철판, 또 3초를 누르면 철판의 펄스,
1, 2, 펄스는 3T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알루미늄 참공 재질. 꾹꾹 누르시면은 요거는 우리 그 포스맥이나 그 다음에 그 아연 도금판 GI나 EGI 하실 때 하는데 굳이 아연 도금판 ET를 하시면 도금은 300도에 녹습니다. 우리 철은 1000도에 녹습니다. 레이저는 6000도를 쏩니다. 우리 0.150미크롬이라는 빛이 0.05가 쏘면 그 빛에서 우리가 작업이 나가는 거니까 요거를 그 작업을 하셔가지고 비대나 품질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시면 A모드 가셔서 스댑모드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스댑모드 가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1T를 놓고 출력이 2T면 제가 이거 출력만 좀 올리면 뭐 2T하면 2T가 600 나올 겁니다. 아마 650. 그러면 1T 놓고 얘 출력을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한 500 정도에 요거는 작업하시면서 내가 비드를 J모드 작업하셔도 이게 괜찮으면 요걸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와이어 피더를 쓰시고 싶으시면 요렇게 뭐 스댄 ET의 와이어 피더 감아보시면 ET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출력이 좀 올라가 있을 거고 요 부분들이 0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치수들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작업하시면서 기계 기본 기능은 요게 다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만져보시고 써보시면 쓰시다가 또 잘 안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저희가 보통 교육가서 이 기능들을 뭐 다 설명드리고 용접을 해드리는데 자꾸 만지시면은 제가 설치하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다 저만큼 다 쓰십니다. 그만큼 내용이 이 작업이 쉬운 기계가 지금은 라이트웰드 1500이고 XR인데 뭐 XR 기계가 지금 2kg까지 미국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IPG 코리아에는 어떠한 정보다든가 한국의 런칭이 언제 된다는 거는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XR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워낙 뭐 중국 제품들이 뭐 심지어는 뭐 요즘 1000만원까지 1.5kg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쩔쩔 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고가의 XR이 2000이 나와서 기다리시던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한국 지사에는 정확하게 런칭 계획이나 금액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나오는 대로 또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전시의 차원의 전시의 기간 중에 지금은 클린 작업을 제가 저번 영상은 용접하는 영상이고 이번 영상은 클린을 해서 용접하고 나서 지금 로봇으로 360도 회전을 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사실을 보시고 제가 로봇들을 이렇게 항상 넣어드리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가 2021년도에 라이트웰드 시작할 때 사실은 뭐 워낙 저가 제품들 뭐 중국 제품들하고 저희 IPG하고 여러 업체들에서 이 용접기를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못 판다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신 뭐 대리점들이 많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얘기들이 욕들을 수도 있는데 회자는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 저는 그걸 떠나서 기계는 기계다워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장에 쓰는 장비는 가치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라이트웰드를 거의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300대 가까이 판매가 되었고 사장님들이 사실은 제 유튜브 보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계속 노력하는 모습, 저희 공장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이 왜 저 친구는 세계 최고의 장비를 고집을 하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IPG 라이트웰드는 IPG 코리아에서 24시간 안에 에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SME 또한 세계 최고의 라이트웰드로 용접하고 생산하고 세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